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 인텔 13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엠바고 해제 때 제가 라이브로 이 13900K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뭐 설명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라이젠 CPU와 조금 더 네,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 몇 가지 테스트를 추가하면서 리뷰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13900K와 관련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900K는 12세대 12900K와 비교했을 때 2코어가 8개 더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24코어 32스레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기본 베이스 클럭은 3GHz로 기존 12세대 대비 0.2GHz가 낮아졌지만 최대 부스트 클럭은 5.8GHz로 이전 12900K의 5.2GHz보다 0.6GHz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L3 캐시 용량이 늘어났고 DDR5의 경우는 5600MHz로 지원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펙만으로는 사실 또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테스트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 시스템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벤치마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 G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먼저 싱글 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텔 13900K는 924점이 나왔습니다. 싱글 스레드 부분에서는 이전 세대 12900K 대비 12%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90X 대비 17%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레드 점수입니다. 자, 13900K는 1610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세대 12900K보다는 40% 가까이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라이젠 7950X보다는 2%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3세대가 P코어 숫자는 변화가 없고 대신에 E코어만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성능 향상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네벤치 R23의 벤치 스코어입니다. 먼저 싱글 스레드 점수입니다. 이 13900K는 225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세대 12900K 대비 10%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CPU G의 싱글 스레드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이 싱글 스레드 부분은 대략 10% 이상 향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젠 790X와는 9%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레드 점수인데요. 벤치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전 세대 12900K 대비 거의 뭐 11,000점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요. 40% 정도 높은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90X와는 1% 수준 차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PU G와 시네벤치 결과만 두고 보면 인텔 13900K는 이전 세대의 12900K 대비 전체적인 성능 부분에서 40% 정도 성능 향상이 되었고 이 경쟁 모델인 라이젠 790X와는 단일 스레드 성능에서는 10% 이상 높은 성능을 그리고 멀티 스레드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V-Ray CPU 렌더링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13900K는 25,37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이전 세대 12900K 대비 36%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790X보다는 14% 정도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V-Ray에서는 790X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렌더의 렌더링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13900K는 64초로 이전 세대 12900K 대비 22초나 빠르게 렌더링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렌더링에서 이 정도 시간 차이면 상당히 큰 성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90X와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4K 샘플 영상을 CPU 렌더링 했을 때의 렌더링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부분만 놓고 보면 이전 테스트들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13900K는 이제 컨텐츠 제작 작업과 관련해서는
12세대 대비 40%의 성능 향상, 그리고 라이젠 7950X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력 소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력 소모량은 벤치 테스트 시 벤치 시스템의 전체 전력 소모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CPU 벤치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이 전력 사용량 대부분이 CPU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900K 시스템은 압도적으로 높은 사용량을 보여줬습니다.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그건 못지않게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부분이 13900K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거죠. CPU와 GPU 양쪽 모두 풀로드로 찍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4090이 만약 같이 풀로드가 걸린다, 그러면 시스템이 소모하는 전력이 900W를 넘기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라이젠 7000이 전력 소모량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단연코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13900K가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는 어땠을까요? 13900K는 벤치 테스트 시 최대 115도를 찍습니다. 115도라는 온도에서 갸우뚱하실 텐데 바이오스 세팅에서 온도 제한을 별도로 손대지 않을 경우라면 13900K는 3열 순행 쿨러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온도 100도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 쿨러가 온도를 잡아낼까라는 궁금증에서 온도 제한을 최대치 115도로 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115도를 찍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쿨러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115도 이내라면 그 안에 온도가 잡혔어야 하는데 결국 쿨러가 따라가질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온도가 전력 제한 해제 시 나온 부분이니까 만약 전력 제한을 걸면 그쵸, 온도가 좀 더 낮아지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력 제한을 걸어도 115도를 찍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13900K를 제가 한 3개 정도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모델, 그러니까 총 4개죠, 샘플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일체형 순행 쿨러로는 100도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온도를 잡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풀로드를 걸어서 벤치 테스트를 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 13900K는 12세대 12900K 대비 40%나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전기를 그냥 마냥 먹어대고 또 현존 어떤 CPU보다도 뜨거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전력 소모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열이 발생하면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냐, 3열 순행 쿨러로도 100도 찍는 건 못 막는다면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3900K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 열 때문에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는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 성능 향상이라는 부분이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하든 100도를 찍게 되고 그러면 CPU는 스로틀링이 발생합니다. 전력 사용량을 낮추고 온도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여주는 성능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향상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재밌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이 온도를 잡을 수 있는 쿨링 솔루션이 수반된다면 오버클럭이라든지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온도는 해결되더라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력 사용량을 보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CPU 성능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풀 HD와 QHD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와치독 리전입니다. 게임 테스트에서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녀석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최저 프레임 방어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이전 세대 12900K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무려 20프레임 가까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라이젠은 확실히 5800X3D가 생태계 교란종이 많네요. 자, QHD 해상도에서도 풀 HD 해상도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RTX 4090이 관여하는 부분이 커지고 반면에 CPU의 관여도가 떨어지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입니다. 13900K는 정말 게이밍에 있어서는 작정하고 나온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 쪽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상당합니다. 특히 라이젠 7000 시리즈와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엄밀히 따지면 4K 해상도로 올라가게 되면 최저 프레임 방어 부분만 제외한다면 평균 프레임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게임적 성능 부분에서 13900K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쩌면 4090과의 궁합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QHD 해상도로 올라오면 격차가 좀 확 줄어드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2900K와 평균 프레임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최저 프레임 방어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라이즌 제로던입니다. 자체 벤치를 지원하는 타이틀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제한이 좀 있는데 일단 라이젠 유저분들 축하드립니다. 호제더는 제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약간 좀 친 AMD 성향이 강한 게임 타이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는 것 같네요. 풀HD 해상도에서 라이젠 CPU들의 선방이 인상적입니다. QHD에서도 여전히 라이젠 CPU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와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자, 다음은 최근 벤치 테스트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뭐 레이싱 장르 게임도 테스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넣게 된 F122입니다. 풀HD 해상도라든지 QHD 해상도에서 나온 테스트 값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13900K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5800X3D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순서 말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는 건 그렇다고 쳐도 왠지 4090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다시 그건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상에서 간단하게 3090으로 테스트한 걸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독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FHD 해상도입니다. 주황색이 3090, 파랑색이 4090 시스템입니다. 자, 뭔가 좀 미묘하긴 한데 뭐 그래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럼 QHD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뭔가 좀 달라졌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차트를 보시면 7900X부터 13900K까지는 3090에서는 QHD 해상도에서 격차가 확 줄어든 걸로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4090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따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뒤에 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4090 시스템에서는 전반적으로 CPU 간 격차가 QHD에서도 유지되는 부분은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RTX 4090 그리고 인텔 13세대에 대해서는 이번 리뷰 영상 이후로도 제가 테스트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또 그런 테스트들을 진행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좀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했던 DDR5 메모리 있죠. 이게 RTX 4090 그리고 13세대와 만나면서 조합이 꽤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13900K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성능은 인상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전력 소모량과 온도 부분에서도 역대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13900K는 98만원대, 그리고 13900KF는 93만원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기대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KF 모델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번 세대 승자는 누구일까? 라는 물음에는 현 시점에서는 라이젠 7000 시리즈와의 경쟁에서 인텔 13세대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 드는 여러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13세대가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성능도 더 잘 나왔고요. 단 라이젠을 기존에 사용하는 유저 기준에서 본다면 순수하게 게이밍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5800X3D라는 이 생태 교란종이 훨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이밍 성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순수하게 게이밍만을 두고 90만원이 넘는 CPU를 구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13900K는 컨텐츠 제작과 더불어서 하이엔드 시스템 유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적절한 쿨러와 또 적절한 전기요금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